피드백 좀 차갑게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막 대신 막 하나 그것도 못하니 이런 건 안 돼요. 뭔지 알지? 아 하라뇨! 그렇게 하려 했어요? 안 나와요. 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발로란트를 레디언트를 찍은 거죠? 언제부터 했어요? 시즌 1때부터 했어요. 그냥 취미로 하고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학원 같은 거 다녀요? 옛날에 다녔어요. 처음 게임했을 때 배치는 어디 나왔어요? 아이언 1이요. 아이언 1 나왔다고? 아 네, 레디가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데? 네. 혹시 뭐 알려주고 싶은 게 있나? 아 그 일단 먼저 피드백 조금만 해드려도 될까요? 어 네! 아 그리고 티어 올리기에는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댄스랑 원활한 소통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티어 올라요. 아 근데 소통은 하기 싫은데 어떡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티어를 올리지 마세요. 네. 헤이븐은 진짜 땅을 먹히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제가 옛날에 헤이븐 했던 판 봤단 말이에요. 네. CS 가장 중요한 게 쇼시랑 가라지랑 미드예요. 근데 가라지 미드 선생님 옛날에 그냥 자꾸 빠지거든요. 이러면은 상대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땅을 먹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삥이나 이런 키를 써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가라지도 먹히고 시도 먹히죠. 빼면 안 돼요? 빼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저는 여기서 딱 잡고 내가 네. 1인분을 하는 거는 상대를 죽여야 1인분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1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쟤를 닦았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1인분은 정확히 레디 구해서 1인분을 따고 잡고 빠지지 말고 여기서 먹는 게 1인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뚝 빠지면 어차피 내가 잡아도 다 되고 게임인데 패스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제 위치를 여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스킬 다 까고 솔직히 죽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여기서 베이팅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여기서 그냥 상대가 우리 팀도 스킬이 있잖아요. 근데 오맨이니까. 제가 부탁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자신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도 맞죠. 그러면 그냥 티어를 올리지 마세요. 네. 여기서 꿀팁은 삥 이렇게까지 말고 네 이렇게 까세요. 피니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그냥 이렇게 깔더라고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한 게 이렇게 까면은 저도 맞고 일단 여기서 있는 사람들도 그냥 피하기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삥을 오른쪽으로 까면은 벽에 여기서 딱 터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맞아요. 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까는 사람 있나? 있었네요. 쿨자에 저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못 잡으면요? 저 사실 무서워서 못 나가요. 체인보 할 때만 탈 타면 그러니까 되니까 나가는데. 왜 무서우신 거예요? 죽을까봐. 내가 죽으면 민폐잖아. 근데 죽어도 되는 게 얘 여기 둘이야. 그러면 찌롱 셋이나 A에서 C 쪽으로 한번 빼어 가봐. 이런 브리핑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브리핑이 존재해요. 삥을 깔고 나가서 일단 못 잡아도 돼요. 키가 네. 저희가 깎여도 돼요. 왜냐 닉스는 실템이 두 개나 있어요. 그쵸? 키가 없을 때는 장벽을 까세요. 장벽. 오 요렇게 까네. 자 요렇게 까잖아요. 왔다 갔다 겁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저절로 힐도 되고 피스는 장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삥보다 이 장벽 이 하나로 네. 상대의 땅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사장이라 생각하고 너 그냥 여기 땅 먹어. 난 여기 먹을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그냥 정해버리는구나. 내가 사장이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이 판의 사장은 나야. 그리고 이게 발로란트는 무조건 저울의 게임이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부동산 하세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하신 거 어쩐지. 할아버지 건물주인데. 아, 진짜.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랭크를 오케이. 할 테니까 그걸 보시고 네. 평을 네. 내려주세요. 그리고 뭘 너무 못했고 이건 잘했는데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거. 랭크 다 끝나고 피드백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제발 헤이븐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난 제발 헤이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선생님한테 너무 혼날 것 같아서. 어차 이제 헤이븐 나올 거거든요? 수비 먼저다. 수비 먼저. 선생님이 나는 가라지 아니면 씨를 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라지를 보자. 왜냐면은 벽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까? 아니면 여기 한번 나가볼까?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야. 얼굴 있다. 주먹을 적발자. 이거 다 조심해. 가라지 앞에 오면.
어디서 죽었... 아, 스님 저 브리핑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스. 눈 조심해. 아, 왜 꽉꽉 나이스에 찍히냐? 나이스.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필 땡길게요. 어! 이거 밟고 들어... 근데 너무 자신감 있게 죽으면은 우리 팀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이래서 스파이크 이번에 여기서 봐도 돼요? 어? 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까는 사람 있나? 이건 뭐야? 풀자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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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 좀 차갑게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막 대신 막 X나 그것도 못하니? 이런 건 안 돼요? 뭔지 알지? 아 하라뇨! 그렇게 하려 했어요? 안 나와요. 그것도 못하니? 이런 거 돼요?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지금 피드백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아 정말요? 아니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그 알겠는데 마음이 아직 어려워해요. 마음이 겁을 잔뜩 먹어서 아까 머리로 나는데 마음이 잠깐만 아직 준비 안 됐어. 잠깐만. 야 올라간다. 눈 조심해. 남아서.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어요. 캐리. 어디 숨었어? 제장도 여기 멍구치야. 여기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 CT. 나스. 고마워. 좋아요! 여기다. 왜 미안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가라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킬 맛있다. 친구 미안. 가라지 몰라?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가라지 나오고 왼쪽 자지 하나. 눈 조심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를 확 눈 가려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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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자신감이에요! 아, 펜도 못 보고 있어. 좋아! 가자! 깜짝이야. 선생님 저 왔어요. 아, 나 일단은 피드백한 거 올렸고 바쁘세요? 엄청 많이 쓰셨는데? 뿅!